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희 집에도 이 배추가 여기 났네요. 근데 이 배추가 대단한 게 뭐냐면, 최근에 눈이 많이 왔거든요. 눈이 많이 왔는데, 그래도 눈에서 살아남았어요. 그리고 이렇게 또 자랐어. 이렇게 많이. 엄청 많이 자랐죠, 이거 봐. 와, 대박이잖아. 이게 거의 무기농이야, 무기농. 약을 안 쳤어. 무기농이야, 와. 그 옆에 막 달래도 많이 있죠, 달래도. 역시 땅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. 막 달래도 많이 나고. 다쳐 그래. 죽도 파나 또 아파네. 한 점심시간에 밥도 못 먹고 그러나. 그 원장도 나한테 그거 나를 무섭대나마. 물을 주를 해주마. 발을 부었대나마. 당장. 죽단 살아났죠. 약 올라주고 주사 놔두면 들어가 좀 아가 아파네. 아픈 게 아유 하네. 그거 어떨 거야? 아파 그래 배고파. 다음 얼른야 뭐 가질 건가 한 막 부서네. 내 병원 가 간 물리치료 받을 거 아니지? 또 내일 그러면 한 번간 또 받을 거면 내일 토요일에 열 건가. 그니까 한번 강 뭐 다른 데라도 가 물리치료 받아야지. 아휴 어디 올까? 아파네. 손 올리지 못한 손은 손대로 이제 앉아 쳐놔 주게. 여기 여기 쳐네. 여기도 아. 아파네. 누가 앞에 서서가? 응? 태심이 그분이 앞에서 엄마 뒤에서 따라가다 넘어진 거? 그지. 그지. 밥 먹으러 가는 식당에 앞에서 떨어져네. 자빠져네. 가위도 대가리 아팠을 거야. 대가리 탕. 아팠다냐. 그냥 어떤이다 그냥. 이렇게 같이 가서 가니 누가 앞에서 그네 그 사람이 앞, 엄마가 앞에서 당 같이 넣어줘서 가니 양옆으로 같이 아니 고쪽 가면 내서 됐습니다. 나요 양옆으로 이렇게 서 그네.
이렇게 양옆으로. 아 그냥 고추간. 어떤 거가 엄마 또 넘어져. 엄마 넘어져 그래. 고추간 이 난 옆으로 확 바빠지고 여기 치고 이 손 아프고. 옆갈리도 아파한 게 옆갈리 조금 들어갔지만 옆갈리도 아프면.